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미국에는 아직도 아시안 증오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예외 없이 굉장히 충격적인 아시아 증오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그 전에 뉴욕시경이 지난 6월 3일에 그 아시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 범죄 이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아마도 뉴욕시경이 매년 5월이면 발표를, 5월까지에 집계된 거를 6월 초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이제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딱 1년치 자료죠. 요 1년 동안 아시안 범죄가 무려 335% 증가했답니다. 3배 넘게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2020년 한 해 동안은 20건 발생했대요. 근데 올해 1월부터 지금 5월까지는 87건. 몇 배예요? 그러면 올해 1년이 다 지나고 나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5개월 만에 87건이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증오범죄가 아시안 대상뿐만 아니라 뉴욕시에는 뭐 동성애자 관련한 증오범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 반흑인 증오범죄, 반유대인 범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다 늘어났어요. 동성애 관련 증오범죄는 188%가 증가했고, 반흑인 증오범죄가 80%, 반유대인 범죄는 37%가 증가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했죠. 335%. 지난주 그러니까 5월 31일 오후 6시 15분경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모자를 쓰고 아시안 녀석인데 나이가 55세래요. 이분이 지나가는데 흑인 한 명이 등치도 이만한데 자기 이렇게 전화 한쪽으로 전화하면서 오른손이 왼손이었는지 전화하면서 그냥 얼굴 턱을 때린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여성분이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갔는데 모자가 다 벗겨지고 이분이 순간 실신한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요. 남자가 이 등치로 주먹으로 한번 얼굴 가격해요. 당연히 실신하지. 실신한 거예요. 이분이 그냥 쓰러졌어요. 길에. 그래갖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어디 앉은 자세로 이렇게 사람 옆에 사람들이 막 행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막 깨우는데도 이게 반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 CCTV에 찍힌 영상에도 이 맞는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이 딱 때리고 이 여성분이 쓰러졌는데 이 흑인 남성은 계속해서 전화하면서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주변에서 그게 안 가고 그 여성분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계속 고함치고 결국은 경찰이 출동해서 잡혔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리고 이 흑인은 뭐 정신감정도 받았다고 그러고 노숙자 아닌 것 같아요. 네. 노숙자가 하긴 전화를 가질 리가 없죠. 하여간 이렇고 이 여성분은 이제 뭐 그 주변 분들 도움 받고 딸도 바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병원을 옮겨졌는데 큰 부상은 없고 다행히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 5월 28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이제 사고가 하나 발생했는데 증오범죄인데 여기도 여기는 좀 특이해요. 노숙자였는데 아시안 여성 경찰한테 폭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이 여성 경찰분도 살짝 근데 욕을 드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차이나타운에서 이제 인종차별 발언을 누군가가 한다고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성 경찰이 출동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딱 만나자마자 노숙자 뒤돌아서서 이제 먼저 손 들어라. 그리고 이제 노숙자 등 뒤로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무기를 가졌는지 이제 물어보겠죠. 너 무기 있니? 뭐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그 가까이 간 틈에 노숙자가 확 몸을 돌려가지고 이 여성 경찰을 갖다 넘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여성 경찰을 위에 타고 가서 이 목하고 얼굴을 누른 거. 네. 그러니까 이 여성 아무리 경찰이지만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네.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이 사람 끄집어내고 안 그랬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 네. 목을 조르고 네.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동료 경찰들이 출동을 하면서 이제 무마는 됐는데, 사실상 이제 여성이고 아시안이기 때문에 뭐 이제 쉽게 그렇게 뭐 아무리 경찰이지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경찰로서 조금 더 뭔가 이제 안전 지침을 지키거나 좀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어디서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체포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그 지침들이 있을 텐데, 그 프로토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들도.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경찰이 오히려 되려 제압을 당했다 그러면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도 한데, 한 가지 무서운 건 경찰이고 뭐고 간에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시안이면 공격을 한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사실 무서운 사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뉴욕시에서는 계속해서 그 언더커버?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시아 증오 범죄가 결코 지금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 신고를 계속 하셔야 돼요. 예. 침 뱉는다거나 차별을 한다거나 뭐 식당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인종차별적인 맞아요. 말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또 주의하실 점은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 내가 아시안이라서 요런 거는 조금 피하셔야 돼요. 있죠. 예. 이런 맞아요. 거. 이런 거는 또 인종차별이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차별적인 발언이고 행동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하셔라는 거죠. 신고 접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시안으로서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경찰이며 뭐 911이며 여러 곳에서 한국어로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신고를 하시고 주변에서 누가 당하고 있으면 영상을 찍어 주시거나 신고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걸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우리가 아시안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쟤네들은 당해도 조용해. 말하지 않아. 이런 것. 그러니까 더 쉽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네. 아시안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도, 소심해서. 그리고 그냥 나 하나 참으면 조용하게 지나갈 일을 뭐. 그렇지 이렇게.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들 네.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범죄율이 증가할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 모든 규제가 다 완화가 됐고 이제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전철 안에서도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아시안들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더 주의하시고 네. 신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문제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신분이 영주권도 아니고 시민권이냐 상관없고요. 신고하시는 분도 절대 신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 신분 때문에 주춤하시는 거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